안녕하세요. 컴사부 김쌤입니다. 쇼핑몰처럼 아래로 긴 화면을 볼 때 보통 마우스 휠을 돌리죠. 그런데 휠을 계속 돌리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. 심하면 터널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방아쇠 수지가 생겨서 수술까지 받을 뻔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마우스 휠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화면을 한 페이지씩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마 컴퓨터 좀 할 줄 아신다는 분들은 페이지 업, 페이지 다운 버튼을 떠올리셨을 거예요. 그런데 그건 저부터도 잘 안 씁니다. 학원에서 가르쳐 드려도 사용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고요.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얘네들 위치가 키보드 오른쪽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누르려면 손을 떼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래로 긴 페이지를 볼 때 페이지 다운 대신에 다른 키를 사용합니다. 책상에 왼손을 탁 올려놓고 엄지로 스페이스를 누르면 화면이 한 페이지씩 내려가요. 손목에 부담도 거의 안 가니까 여러분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